한나. 이렇게 elegir a solo un chico. 몸으로 해주세요. 좋아해야 되나요? 나의 매력이다 이런 거. 뜨는 게. Ahora sales por el pan. ¿Eres Google? 끝났어요? 안녕, hola mis chicas y chicos, ¿cómo están? Espero que estén súper, súper bien. Yo soy Hanna, tu coreana favorita, y el día de hoy, ¿me notan un poquito nerviosa o no? Bueno, sí, porque hoy día tengo una cita a ciegas. Si ustedes han visto mis videos anteriores, ya sabrán que anteriormente he tenido una cita a ciega, un 소개팅 con Chintek de Singles Inferno. Pero el día de hoy voy a tener una cita, bueno, dos citas con dos chicos diferentes y son unos artistas de K-pop. Lo más nervioso que me pone es que tengo que elegir a solo un chico. Bueno, por eso estoy un poquito nerviosa, pero espero que ustedes me ayuden. Entonces, vamos a empezar de una vez. 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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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되게 독특하시네요. 헬로글룸. 네. 저는 한나. 한나. 네, 한나라고 합니다. 수 nombre muy largo, no?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는 한국 나이로 26. 나이 어떻게 되세요? 저 몇 살일 것 같아요? 대답을 잘하셔야 돼요. 20살? 너무 낮추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진짜 20살인 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23살입니다. 아, 그래요? 아, 만 나이로 23이고요. 아... 한국 나이는 25. 아... 이제 한국 나이 폐지했잖아요. 그거 될 예정이니까. 저는 그러면... 24이요. 비슷하네요, 나이가. 네. 친구네요, 친구. 그러게요.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해요. 진짜요? 저 네. 피아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피아노 좋아하세요? 막 잘 치는 건 아닌데 그냥 아마추어. 뭔가 음악 되게 잘하실 것 같으세요. 아, 그래요? 칭찬인 거죠?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저 굉장히 스타일리시하시다는. 저 취미가 뭘 것 같아요? 배드민턴? 왜요? 왜 배드민턴? 뭐 배드민턴 잘 치실 것 같아. 근데 진짜 제가 배드민턴 좀 잘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원래 미인들이 배드민턴을 잘 쳐요. 또 이렇게. 이건 좀 궁금한 건데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상형이요? 대화가 잘 통했으면 좋겠고 저를 약간 진심으로 좀 사랑해주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외적인 이상형이 있나요? 외적인 이상형은 뭐. 눈이 두 개였으면 좋겠고 콧구멍이 두 개였으면 좋겠어요. 중요하죠. 숨을 네. 잘 쉬어야 되니까. 숨을 잘 쉬는 여자가 좋습니다.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눈도 두 개고 콧구멍도 두 개. 이상형을 오늘 만났네요. 그러게요. 하여튼 이게 소개팅이잖아요. 네. 소개팅 자리이기 때문에 매력 어필을 좀 하나씩 해보면 어떨까요? 매력 어필이요? 네. 제가 요즘 운동을 해가지고 네. 여기서 혹시 운동을 운동? 저의 매력은 노래를 조금 불러드리겠습니다. A ver, vamos a escuchar. 노래를 잘하진 않지만 In the night, dancing in the dark. In the night, dancing in the dark. 여기까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뭔가 되게 짧게 들었는데 네. 되게 느낌 있는 노래네요. 제 노래여가지고. 정말요? 네. 보답으로 매력 어필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배드민턴 배드민턴은 아니고 네. 좀 뭔가 몸으로 할까요? 멘트로 할까요? 선택권을 드릴게요. 몸으로 해주세요. 정말요? 네. 우와. 해볼게. 우와. 짠. 힘입니다. 조금 무서운데요. 소개팅이 잘 안 끝났나 봐요. 아니. Bueno, ya se fue el primer chico. Estuvo muy, muy interesante, muy guapo. Y ahora viene el siguiente chico. Estoy nerviosa. Vamos a ver qué tal e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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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인가요? 네, 선물입니다. 선인장을 좋아하시나 봐요. 안녕하세요. 전 준비한 게 없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from 20라고 합니다. 그럼 나이도 혹시 20? 그렇게 살라고? 아, 네. 그렇구나. 뭔가 키도 크시고 좀 분위기가 커요? 키 안 큰데? 제가 작다 보니까 저보다 크시면 다 크신 걸로 네. 아, 진짜? 한 25? 26? 그렇게 많아 보여요? 죄송합니다. 22? 22? 한국 나이로 32살.
진짜요? 엄청 동안이시네요?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네. 어, 나중에 팁 좀 꼭. 저는 몇 살 같아 보여요? 20살. 너무, 아,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한국 나이로 25살. 아, 네. 25살이요? 네. 어, 혹시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취미요? 웨이트.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오. 어, 운동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복장도 되게 운동하고 오신 것 같은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맨몸 운동 좋아하거든요. 어, 그래요? 저는 홈트만 하기 때문에 아. 네. 뭐 요리도 좋아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게 많습니다. 요리 좋아하세요? 저는 요리를 잘하진 않아요. 아. 저 사실 할 줄 아는 요리가 하나도 없어요. 먹는 거는 좋아? 먹는 거 좋아해야 되나요? 약간 먹는 거 안 좋아하면 좀 싫을 수도 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제 가성비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네요.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간다.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두세 입 먹고 배부르거든요. 다 독점할 수 있어요. 가성비남이네요. 가성비남. 가성비남. 어쨌든 저희 매력 어필을 하나씩 해보면 어떨까요? 좀 이게 나의 매력이다 이런 걸 좀 보여주세요. 아직 못 느끼셨나요? 너무 창피하다 내가 하려니까. 그래도 좀 아쉬운데 노래 한 소절. 많이 아쉬우세요? 어, 좀 많이 아쉬운데. 그러면 제가 또 최근에 신곡이 나왔는데 어 정말요? 배드 리벤지라고 어, 그 신곡 살짝 배드 리벤지 so bad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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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you think we even got this far. 오, 아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해달라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배드 리벤지 많이 사랑했어요. 많이 많이. 저는 사실 스페인어를 좀 하거든요. 오, 엄청 잘하시던데요? 아 들으셨나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팅을 또 나온다고 하니까 저의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좀 준비해 주신 어. 잘 먹히는 멘트가 있다고 해서 어.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안 들었는데 벌써 준비했지.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Eres Google porque tienes todo lo que busco. 무슨 뜻이냐면요. 네. 혹시 구글이세요? 제가 찾는 모든 걸 가지고 계시거든요. 어떠셨어요? 저의 멘트. 어. 되게 좋지 않나요? 뭐 소개팅 나갔는데 여성분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임팩트 있을 것 같죠? 어, 확실히 기억은 날 것 같습니다.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 구글입니다. 좋습니다. 어, 너무 반가웠어요. 끝났어요? Y bueno, chicos y chicas, aquí estoy con estos dos chicos guapos de la cita a ciegas porque no podemos terminar así, ¿no? No pude elegir a uno solo porque ambos son muy guapos y no puedo elegir. Ustedes me tienen que ayudar. Déjenme aquí en los comentarios a quién elegirían ustedes. Hello, Blume, 꼭 뽑아주세요. 제 매력에 빠져 보실래요? 반갑습니다. 소개팅을 두 명이라고 하셨다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이제 선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선택을 어 선택 그건 아직 아실 수 없고요. 네. 전 선택했습니다. 어 이렇게 아 이렇게 좀 배신감 드네요. 어, 배신감 드네. Hola, ¿cómo están?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큐티 섹시. 맞아 맞아. Hello, Blue입니다. 저희끼리 전했어요. 어, 형은 핫스래. 형, 어. 나는 큐티 섹시. 저희끼리. You're so hot, you're so cute, you're so sexy, cute sexy. Hola, ¿cómo están? 저는 I'm from 20, 싱어송라이터이자 어, 비디오 디렉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Bad Revenge라는 새로운 싱글 앨범으로 컴백했고. 아까 소개팅 때 들은 그 노래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estuvo super buena. Ustedes también vayan a escucharlo. 어, 혹시 또 아, 저는 5월에 오, 혹시 그 노래를 살짝 스포 주실 수 있나요? Keep your eyes on me.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래 나오신다고? 장난 아닌가? 어, 버튼 누르세요. 네. 아, 분발해야겠다. 어, 그러면 중남미 뭐 남미권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저는 브라질 한 두 번 정도 가봐가지고 엄청 뜨겁고 열정이 가득하고 전 열정이 없거든요. 거기서 열정이 생겼어요. 그럼 굉장히 가보셔야 되는 나라들이 많네요. 뭐 멕시코, 페루, 아~ 칠레 굉장히 막 팬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런 투어 뭐 계획도 있나요? 있습니다. 어, 정말요? 저희가 남미에 관심이 좀 많아서 그쪽으로 콘텐츠 같은 것도 좀 많이 찾아봤었고 아~ 남미 투어 같은 것도 작년부터 저희끼리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아 정말요? 어, 뭐 기회가 된다면 뭐 연말이나 내년에는 좀 여러분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멕시코. 오. 멕시코 음식 진짜 좋아하고. 타코. 아, 간 김에 뭐 타코도 좀 먹고. 멕시코가 네. 또 워낙 이제 팬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페루. 오, 아, 정말요? 제가 또 얼마 전에 페루에 있다 왔거든요. 어, 그래요? 이틀 전에 귀국했습니다. 오, 페루나 뭐 멕시코뿐만 아니라 그 중남미 전체적으로 진짜 맞아요. 다들 여러분 너무 만나보고 브라질, 뭐 칠레, 뭐 정말 남미 다 가보고 싶어요. 저는. 한번 투어를 꼭 하셔야겠네요. 네. 세뇨리타. 아우, 세뇨리타. 아, 아시네요. 세뇨리타. 꽤 과보. señorita. Qué guapa. Qué guapa, señorita. 엄마는 어디서 배우셨죠? Qué guapa, señorita. 뭐 다른 멘트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네. A ver, a ver, ¿qué le enseñamos en español? 재밌는 거 알려주시면 돼요. Algo que yo quiero escuchar. ¿A qué hora sales por el pan? ¿A qué hora sales? Sales. ¿Por el? Por el. ¿Pan? Por el pan. ¿A qué hora sales por el pan? 아, 맞아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A qué hora sales por el pan?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게 빵 사러 몇 시에 나가지? 아, 빵 사러 몇 시에 가냐고? 아니, 이게 조금 밈 같은 건데 아~ 너무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이면 아~ 그런 밈이에요. ¿A qué hora sales por el pan? ¿A qué hora sales por el pan? 나 아침 7시에. 넘사 노따르로 살레 por el pan a las 7 de la mañana. 저는 참고로 이제 9시쯤에 나갑니다. 알았네. 저희 또 프롬 20랑 헬로 블룸이 올해 정말 앨범을 많이 낼 예정이니까 남미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A qué hora sales por el pan? Sales por el pan. Sales por el pan. Pánsalo mexica. Pánsalo mexica. Bueno, chicos, esta entrevista y esta cita a ciegas súper improvisada con estos dos chicos muy, muy talentosos y guapos es hasta aquí. Hasta aquí ya nos despedimos de ustedes. No se olviden de dejar en los comentarios quién fue el favorito de ustedes. Ustedes a quién elegirían. No se olviden de dejar comentario. Dar el like. 하나, 둘, 셋. Hasta luego. 안녕. 안녕.